부산 중구의 알림이 박은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이 뒤로 보이는 백사장 보이시나요? 바로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여름인데요. 이 물놀이와 휴가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구의 여름 핫플레이스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을 넘어 수도권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을왕리 해수욕장입니다. 백사장 길이만 700m로 해수욕은 물론 수상 스포츠와 낚시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종합 휴양지인데요. 울창한 해송과 해수욕장 양쪽으로 기암괴석이 늘어서 있어서 경관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멋진 해수욕장이 안타깝게도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19로 부분 개장과 폐장을 반복했는데요. 기쁜 소식! 올해는 을왕리 해수욕장을 비롯해 중구에 있는 왕산과 한악애 등 대표 해수욕장이 개장됩니다. 네, 이게 얼마 만에 해수욕장 나들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년간 이 코로나 여파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었는데요. 이 7월 1일부터는 전면 개장한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기서 먹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갈매기를 불러볼까요? 기대했거든요? 네? 맞아? 저 근데 조류 엄청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한다고요? 벌써부터 오네? 어떡해. 시범 보여주시면 돼요. 저도 와 물리면 와 심장 떨어지는 지. 와 오늘 갈매기 밥을 처음 줘봤는데요. 얘네들이 불이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지금도 이만큼이나 남았지만 이제 그만두고 이거 제가 먹도록 하고요. 다음 장소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을왕리 해수욕장에 놀러 나와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되게 신기한 기계를 가지고 계세요. 혹시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지금 청소요. 네, 청소요? 아, 청소라면 이게 지금 모래 안에 있는 뭔가를 찾고 있는 건가요? 뭐 새 같은 거, 뚜껑. 오, 와. 절막값, 아, 이런 거. 네. 오, 또 이런 거를 왜 찾는 거예요? 아, 그냥 운동. 어. 운동하고. 운동. 아. 청소하고. 와. 와우. 와우. 아, 그러면은 지금 청소를 하고 계신데 이제 지금 막 오셔서 시작하신 거예요? 아, 한 20분 전에? 20분. 그럼 이렇게 운동을 하고 가는 거는 얼마나 걸리시는 거예요, 보통? 한 3시간. 오, 와. 3시간씩이나 이렇게 여기를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시는 거구나. 네, 운동하고. 와, 멋있으신데.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서 보통 찾는 것 중에 좀 특이한 물건들도 있었나요? 물건 뭐 비싼 거 있으면 신고해야죠. 신고요? 네. 안 가져가시고? 그건 불법이지. 농담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또 좋은 일도 하시는데 이렇게 을왕리 나오시면 어떠세요? 어때요? 여기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보통 어느 시간대가 가장 괜찮은 것 같나요? 어느 시간? 왜 여기 물도 빠지는 시간이 있고 물이 차서 들어오는 시간도 있잖아요. 아, 저희가 이거 하서 네. 물 빠지는 거 시간 더 좋죠. 아, 이거 하니까. 네. 아.
이렇게 하다가 뭐 금속 같은 게 발견되면은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소리가 좀 바뀌고 번호 나와요. 번호? 네.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번호가 매겨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야, 근데 어떤 그거는, 금속? 그거는 헷갈려요. 왜냐면 여기 캔 뚜껑 있잖아요. 네. 그거 요거 한 13회도 나오고 아. 근데 그거도 금도 한 13회도 나와요. 아, 이제 금도 13으로 뜨고 그 캔 뚜껑에 달린 이 요만한 것도 반지같이 생긴 거. 예. 그것도 13으로 뜬다. 예. 이제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조금씩 번호 매겨지는 게 다른 거네요. 네. 아. 그러면 또 막 뭐 1이라던가 뭐 2 이렇게 숫자가 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어떤 거예요? 어떤 물건? 아야, 그거는 그냥 뭐 좀 어떤 때는 진짜 작은 거. 작은 거. 아, 작은, 아. 작은 거. 작은 거는 숫자가 작게 뜨는 건가요? 네. 그러면? 네. 아, 그런 거군요. 그래서 작은 거는 그냥 네. 놔두고. 내버려 두고 네. 이제 좀 숫자가 크게 떴을 때 큰 물건이니까 네. 이제 거기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겠네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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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감사합니다. 와, 와, 지금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보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오시면 지금은 이쪽 보시면 물이 많이 빠져 있지만 이렇게 물이 차서 들어와 있을 때 이 보트도 태워 준다고 하거든요. 여름에 참 놀거리가 많은 이 해수욕장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랑리 해수욕장에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노랑리 해수욕장과 선녀바위 해수욕장을 잇는 2km의 해안 둘레길이 설치됐습니다. 이 길의 이름은 문화탐방로인데요. 가는 길에서 마주하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포인트마다 흔들다리와 포토존이 있어 트레킹의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특히 기존 둘레길까지 탐방로를 연장해서 바다 위 852m 장엄한 규모의 해상 관광 탐방로로 변모했는데요. 기존 등산로와의 연결을 통한 순환 둘레길, 저와 함께 둘러보실래요? 오늘 이렇게 을왕리 해수욕장에 와봤는데요. 제가 항상 이렇게 해수욕장만 돌아다니다가 이 뒤에 있는 탐방로는 처음 와봤거든요. 딱 쭉 걸어오다가 너무 풍경이 좋아서 초입에 제가 잠깐 앉아봤습니다. 또 이렇게 앉아서 풍경을 바라보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새 혹시 우리들의 블루스 많이들 보시나요? 거기에 이 10cm의 봄투러브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너의 앞에 내가 서 있어 내 눈앞에 네가 서 있어 나나나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 For love, for love, for love 너의 눈을 보고 있으면 따스해진 봄날 같아져 지금 이렇게 길을 쭉 따라서 걸어와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드디어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오르막이 시작되는데 저도 한번 이 데크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또 어떤 게 펼쳐져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쭉 따라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지만 또 이렇게 숲에 올라오니까 숲 냄새가 참 좋네요. 그래도 올라올 만한 길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입구부터 한 20분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여기가 지금 전망대고요. 쭉 전망대 앞으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출렁다리가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한 20분을 걸어 와봤는데요. 와보니까 또 전망대도 있고 그 아래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출렁다리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다도 펼쳐져 있고요. 또 반대편에는 이렇게 푸른 산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만큼 여기가 히든 스팟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장소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랑리 해수욕장도 다녀오고 또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와봤는데요. 또 오면 이렇게 칼국수나 회덮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회덮밥을 한번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와, 참기름도 들어가 있다. 칼국수도 지금 해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회덮밥이랑 칼국수 시켜서 바다 앞에서 또 먹으니까 또 색다른 재미가 있는데요. 지금 또 이제 코로나 풀리면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오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7월 1일부터는 다들 개장한다고 하니까 그때 또 오셔서 이런 재미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안 데크로드와 간담을 서늘하게 한 출렁다리, 포토존 등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문화탐방로까지 봤다면 을왕리 해수욕장과 멀지 않은 왕산 해수욕장을 빼놓을 수 없겠죠. 드넓은 백사장과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바닷바람, 해변 캠핑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곳. 중소형 마리나 선박 319척이 계류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서 요트와 보트 투어도 가능합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을왕리 해수욕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의 해변입니다. 인천의 해수욕장 하시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로 을왕리 해수욕장인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한 3분 거리에 떨어진 왕산 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요, 을왕리 해수욕장보다는 조금 더 조용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이들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바다 가까이까지 들어와 봤거든요. 지금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여서 안까지 들어와 봤는데 파도 소리가 굉장히 고요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와. 누나도 잡아줄까? 잡았어 얘네는. 바위 들치다가 그럼 누나도 이거 한번 들쳐볼까? 근데 많이 들치면 한 번. 여기 있다. 왕 큰 거 있어. 왕 큰 거. 왕 큰 거. 봤어? 봤어? 잡았어? 잠깐만. 자 하나 둘 셋 하면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면 잡는 거야? 자 여기. 으악! 잡아. 앞. 여기. 잡았다.
와, 제일 큰 거 잡았다. 여기 꽃게 잡은 거. 바위 아래에 이런 꽃게도 있거든요. 와, 보시면은 정말 작은데 이런 꽃게를 먹기는 힘들지만 가족 단위로 지금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또 아이들과 이렇게 체험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말고도 지금 막 소라도 있고 굉장히 잡을 거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적한 왕산해수욕장 오셔가지고 이런 체험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멀리 가지 않고도 서해의 경관과 자연 속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인천 중구.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정부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안전사고 예방수칙 준수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지금 이렇게 왕산해수욕장 보이시죠? 위로 쭉 따라서 올라오니까 또 이렇게 짠! 소나무 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왕산해수욕장에 이렇게 소나무 길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또 저기는 이렇게 워크숍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여기가 이렇게 여행지로서도 굉장히 추천해 줄 만한 곳인 것 같네요. 다가오는 여름, 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중구의 여행지, 바다뿐만 아니라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코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숙박시설도 충분히 있고 또 캠핑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 아주 다양하게 많다고 하니까요.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 또 연인과 함께 많이들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출발 인천 대행진 박은비였습니다. 안녕!